조롱하러 왔냐? 어? 내가 얼마나 웃긴 걸로 망가졌는지 구경하러 왔어! 야, 나 여기서 며칠 내로 나갈 거고 나가면 내가 너부터 죽인다 이 새끼야! 너부터 갈갈이 진짜 죽을 거니까 각오해. 알았어? 의외다 너. 뭐? 나보다는 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더 클 줄 알았는데. 닥쳐. 널 버리고 회사를 택했지만 뭐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다 이거냐? 놔주세요. 네가 유모죽이라고 시키는 거 살인교사. 내가 그것까진 함구 알려져 있다. 넌 네가 이 안에 오래 있는 거 바라지 않거든. 진정하고 일단 앉아. 초범이긴 해도 아마 너 실형 나올 거야. 근데 내가 너 최대한 빨리 빼줄게. 네가 나올 때쯤엔 바이오 산업단지 건설은 본궤도에 올라와 있을 거야. 종세한, 그때부터 네가 맡아서 해야지. 네 아버지 원창호 회장이 아니라. 너 이 새끼 또 우리 아버지랑 나 이간질하려 그러냐? 야, 너 진짜 네 아버지 사랑하냐? 야, 너도 아직은 네 아버지 그늘이 필요하니까 이 안에 순순히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. 나도 마찬가지야. 원창호 회장의 그늘 뭐 아직까지는 쓸만하니까 그 밑에 있는 거지.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네 아버지 감옥에 보낼 만한 충분한 증거 녹취 뭐 그런 게 없었겠냐? 야, 박태진. 원종수. 바이오산업단지 피로동 택지 개발. 이건 너와 내가 이룬 성공이어야만 해. 원창호 회장이 성공이 되는 순간 너 평생을 네 아버지 그늘 밑에서 살게 될 거야. 모르겠냐? 하여튼 넌 말은 참 잘해.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뭔데? 너나 이제 필요 없잖아. 네가 그랬잖아. 원창호 아들은 너라고. 그래, 그 말 맞아. 뭐 그런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. 대신 난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될 거야. 그러려면 너 같은 사업 파트너가 필요하거든. 급할 거 없다, 종수야. 이 안에선 남는 게 시간이라고 하더라. 천천히 잘 고민해봐라.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. 그리고 그걸 위해서 네 옆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.